시민 우선, 사람 중심, 군포시. 수려한 산과 강, 그리고 호수가 사람과 어우러져 풍요로움을 선물합니다. 산과 들, 평야. 자연환경을 이용해 생활하는 우리 고장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연을 토대로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을 우리는 인문환경이라 부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나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다면 인문 환경을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고장 군포시의 자연환경은 오랫동안 보존돼야 하고 인문환경은 편리하게 개발돼야 합니다. 보존과 개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